아까 덤플링의 그 끝맛이 없어졌어요. 바닷가 근처라서 오늘 구름이 여기 많은 것 같아요. 미국의 커스터를 어떻게 다녀서 보여드릴게요. 커스터 오시면 여기 엄모? 빵! 원래 여기 제가 오늘 살 거는 고기, 수박. 수박 올랐네. 지난번에 399였는데. 수박이 얼마냐면, 499. 진짜. 수박 고를 때는, 이 꼭지가 작은 걸 사야 돼요. 꼭지가 크면은 맛이 없어요. 엄청 작지? 얘는 좀 크죠? 이만해. 양쪽이다. 이게 좋은 것 같아. 희망 어디서 샀으니까. 저는 야채, 양파랑 이거만 먹어요. 이 빵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잘 안 파는데 이게 지금 오늘이 28일이거든요 날짜를 이틀 줘요. 이거는 지금 오늘 만든 거야. 이게 29일이죠. 이거 어저께 만든 거야. 이틀 주니까 이틀 남긴 거 사실 돼. 이거 오늘 만든 거야. 아, 치킨. 커스코 치킨 처음에 먹으면 맛있는데, 이거 좀 지나면 너무 맛이 좀 들어. 얘는 2시에 나온 거야. 지금 2시니까 지금 나온 거야. 오블. 우유 사야 돼, 우유. 이 우유가 한국 서울하고 똑같은 맛이야. 9월 4일. 다른 거는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우유 먹으면 이렇게 속이 부글거려가지고 락토스 프리를 먹어야 돼. 내 스타일은 아니다. 이거 맛있는데. 이거 좋아요. 이거 포만감 엄청 오래가요. 운동할 때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12분. 세일할 때 사면은 2분 5분 하는데. 텐더로인 이거 좋아요. 어저께 먹었던 그라탕. 최고야. 시식이다. Can I have some? This is dumplings? Dumplings, pot stickers, whatever you want to call it. It's $10.99.
만두 먹을 때 마지막에 뭘 넣어주면 엄청 요리 그 어 짜 어 소스를 또 소스를 땡큐 소스를 부었나 봐. 어. 처음 짰는데 맛있네. 어, 시식이다. Hello. Hi. Pepperoni and cheese. 페퍼로니 앤 치즈. 아. 아까 덤플링에 그 끝맛이 없어졌어요. Excuse me. 맛있네 이거. 맛있다. Thank you. 맛있다 맛있다. 점심 안 먹었네. 어, 시식이다. Eatery for $14.99. Fully cooked, fully vegetarian. Three packages home, nine pieces for $14.99 only. $8.99. 오이 맛있다 이거. 저 또 뭘 사야 되지? 신발. 코스코 신발 진짜 싸요. 24불. $8.5. I don't know. $1. 이게 코스코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유통하는 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것들을 팔거든요. 자기네 회사에서 검증을 한 제품들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어떤 거 어떤 거가 아니라 상당히 좋아요. 어, 물론 자기한테 맞는 걸 사야 되겠지만 다 산 것 같아요. 아우 이거 425불이다. 나쁘잖아. 어, 시식이다. 야, 양 엄청 많은데, 이거? 이렇게 많이 준다고? 편하게 앉아서 먹어야 되겠네. 한국의 코스코보다는 좀 한가롭죠?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맛있나요? 너무 맛있어요. 이건 식탁은 괜찮은데 의자가 조금 불편하네. 이거 얼마? 900불? 베이사이드 괜찮은데 저희 집에 있는 그 북쉐브 여기서 먹었대. 200불 줬나? 잘 먹었습니다. 벤티 나쁘지 않죠? 내게 더 좋은 것 같아. 코스코는 안 파는 게 없어요. 심지어 관도 옛날에 팔았어요. 관. 이건 좀 이미지가 좀 그랬는지 없어졌더라고요. 해를 놓. 조만간 이거 하러 갈 거거든요. 우와. 여기서 먹을 거야. 아 이거 좋은데? 와 이거 완전히 누워주는 거야. 여기 사람들 이게 맥스다. 이만큼 누워줘. 굉장히 편한데? 이 얼마? 900 1000불
소파 두 개, 천불이에요. 이건 뭐야? 아, 이거는 등이 등이 올라오는 거. 아, 야, 이 좋다 이거. 어, 좋네요. 편하네. 야, 저 앞에 또 TV까지. 이제 편합니다. 편하네요.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. 일어나기가 싫네. 땡스. 다 샀어요.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치킨백을 먹고 갈까 그냥 갈까. 몇 가지 왔는데 먹어야 되겠죠? 치킨백이 맛있어요. 항상 오면 치킨백하고 모카 프리즈를 먹어요. 더 먹고 운동을 가는 거죠. 적당하게 살 만큼 샀어요, 살 만큼. 어, 엄청 빠르네. It's mine. 오, 깜짝이야. 땡큐. 어, 깜짝 놀랐네. 자, 이제 먹으면서 집에 가야 하는 거예요. 상상하신 거죠? 네, 우선 팔굽혀펴기 못해요. 안전한 곳에서. 상식이 있는 지구 친구입니다. 차를 못 찾네.